너무 예뻐서. 이랬는데 김태희 이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어 이뻐. 아, 저는 그 솔직하게 물어보고 얘기한 이쁘잖아요. 그쵸 뭐 이쁘잖아요. 이뻐 그래서 어 이뻐. 안 이쁘다 그래도 좀 어쭘한 상황이죠. 그렇죠. 김태희 이뻐. 아 별로야 별로야. 그게 더 이상해. 별로 이상하잖아요. 자기 혼자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여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네, 남자 배우가 정신 못 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멜로로 연인 이런 걸로 나오지. 예. 이제 어느 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뭐 찍었어? 그래서 제가 나 오늘 업어주는 거 찍었는데? 아,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그냥 툭 이렇게? 아니, 작품이잖아요. 작품이니까. 어. 네. 예. 그러고서 이제 한 두 달을 촬영을 한국으로 온 거예요. 오랜만에 본 거죠, 여자친구. 예. 짐 풀었는데 집에 놀러 도와줬었어요. 네. 근데 저도 부모님을 오랜만에 봐서 네. 부모님이랑 잠깐 얘기 좀 한다고 밖에 있는데 제 짐을 막 풀은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편지가 써 있는데 편지? 네. 그게 김태희 씨가 저한테 쓴 거예요. 오! 김태희 씨가 진짜 손편지를 쓰셨어요? 네. 야. 편지에 오빠 저기 드라마 신인 때니까 작품하게 돼서 너무 뭐 반갑고요. 편안하게 잘 대해주세요. 그렇게 쓰고 저만 받은 게 아니라 김래원 씨도 받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거기서 제가 아니, 김래원도 받았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그 상황은 이미 주변에서 남자 배우들이 정신 못 차린다 그러지. 야 김태희라면 여자친구 있어도. 그러니까 이미 상황은 끝난 거야. 그냥 상상 소설로만 쓰다가 그냥 현실이 된 것 같은 느낌.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에 툭툭 던진 게 저한테는 쓰나미로 온 거예요. 여자친구의 주변인을 조심해라 일단. 맞아요. 제가 이렇게 적은 팀만 7,000개거든요. 쓰질 못하고 있어서. 책 쓰시려고요? 네? 나중에 책으로 쓰시려고요? 아, 제가 출판하려고요. 연예의 기술 해가지고, 예. 김현주 씨와 같은 아름다운 여배우를 여자친구로 둔 남자친구분들 같은 경우에도 질투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걱정하고. 근데 걱정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연애할 때. 네? 네? 저는 그럼 뭐 이렇게 아니요 이정진 씨는 졸지 되게 걱정시키는 스타일 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서로 믿어주고 네. 예, 해야 연애하면 그럼 약간 되게 안심시켜주는 스타일인가요? 저는 좀 연애하면 좀 많이 빠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어느 정도로 네네네 잘해주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날 정도로 약간 무슨 복입니까, 그 남자분? 유채진 씨, 네. 연애를 하면 어떻게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축구선수 베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베컴이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평소에는 굉장히 순한 양이지만 축구 경기장이나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는 짐승으로 돌변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과입니다. 같은 과입니까? 짐승으로? 그냥 스킨십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야, 해! 그리고 뭐, 그, 좋아하는 여자친구, 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뭐, 남 시선 의식하지 않고. 오, 하는 것 같아요. 멋있다. 어떤 정도까지 가능해요? 뭐, 보여드릴 수는 없고. 아, 보여?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아이유 씨가 지금 이야기에 집중 정말 많이 하세요. 어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이유 씨도 이제 내년이면 성인이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내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계속 해봐요, 저. 선배 결혼하셨잖아요. 예? 결혼하셨잖아요. 아니, 결혼하셨는데 집에 집중도 못 합니다. 그러네요. 또 그거는 또 그러네, 들어보니까. 아, 그러네요. 이승기 씨, 그럼 스킨십을 어떻게 해요? 저요? 네. 엄청 합니다. 이거 뭐야? 그걸 주물러! 역사 잡는구나. 아니, 임재원 씨도 혹시 스킨십? 저도 사실 예, 스킨십을 되게 좋아해요. 예. 예, 그리고 좀 제가 앞니의 교합이 되게 좋아요. 앞니의, 잠시만요. 앞니의 교합이 네, 이게 되게 좋아요. 이가 고르다는 거죠? 예, 네, 치아가. 치열이 되게 미세한 털도 이렇게 이로 뽑을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이렇게 남자친구 턱수염 같은 것들. 잡아 뽑아요? 와, 이거는 되게. 이거는 지금. 유태준 씨하고 둘이 스킨십 하면 굉장하게. 근데 그게 사실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러워요. 저희도 일단 좀 당황스럽거든요. 네. 네, 근데 나중에는 정말 그걸 잊지 못하고 그걸 잊지 못해. 잊을 수가 없죠. 네.